웬만한 그런 술집으로 해도 손색이 없는. 어 이쁘지 되게. 진짜 카페 같아요. 진짜 어, 예쁜 그죠? 카페 같은 느낌. 여기 보시면 네 뜰채가 굉장히 많거든요. 어 뜰채들이 많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봤던 뜰채의 모양은 아닌 것 같아요. 어 구피 같아요. 엄청 화려하네요. 사진 찍을 때 이렇게 떠가지고 이쪽으로 물이 빠져요. 이게 전부 다 알이에요. 오 보여요 보여요 알들. 네. 이 비늘 하나하나가 이렇게 은색으로 돼 있죠. 여기 요강도 있는데요? 이건 뭐예요? 아, 요강 아니고 이건 네. 저희 수반이고요. 아, 지금 잡은 녀석은 검은 녀석이시네. 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네. 메비나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아, 저희가 항상 하는 얘기가 네. 그 물생활과 네. 술생활은 하나라고. 아, 물생활과 술생활. 네. 그래서 순조관. 네, 청수도 중요하지만. 네. 이 황수도 되게 중요해요. 아, 청수와 황수. 네, 이 브랜드는 다르요. 예, 청수와 황수. 네. 황수. 그래도 괜히 순조관이 아니네요. 네. 물보,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물생활TV의 물보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특이한 수족관에 왔는데요. 술조관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술조관. 수족관은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알코올이랑 아쿠아리움이랑 합친 거죠. 그래서 술조관. SNR 부산점에 왔는데요. 저기도 보시면 이렇게 술조관이라고 써있어요. 영업시간은 이렇게 써있는데 와, 분위기가 장난 아니에요. 제가 일단 안에서 한번 들어갔다 나와봤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에는 고기들이 주로 이렇게 위에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2층부터 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올라가 볼게요. 이게 여기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약간 이 가정집을 좀 개조한 그런 느낌이라서 올라가면서 볼게요.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는데 오늘 주인공이 메다카니까 역시나 이렇게 메다카 사육 환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 번씩 하나씩 볼게요. 마침 조명을 이렇게 켜주셔가지고 너무 이뻐요. 술조관답게 또 밤에서 이쁜 그런 느낌인데요. 사장님 어디부터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이쪽부터 설명을 드리면 여기부터요. 네. 여기는 이제 여기 보시면 네. 메비나라메. 메비나라메. 네. 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가장 유명한 종 중에 하나예요. 이 메비나가 가지고 있는 게 오렌지, 네. 그리고 흙, 네. 이 두 가지 색깔이 들어가야 돼요. 두 색이구나. 네네. 지금 잡은 녀석은 검은 녀석이시네. 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네. 메비나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아, 두 가지 색이 있어야 되니까. 네. 아. 오렌지하고 흙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거 얘는 메비나예요. 보이네요. 오렌지 색깔 보이고 네. 흙 색깔 보이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샤워볼이 들어가 있거든요. 아, 네. 여기 보면 여기 알 보이죠? 알 보여요. 알 보여요. 네. 그래서 여기 붙이거든요. 아. 제가 많은 걸 한번 찾아줄게요. 네. 여기 보면은 네. 이게 물을 털어야 잘 보이거든요. 아. 제가 원래는 그 키친 타월 같은 걸로 한번 닦아주면 돼요. 네. 이게 전부 다 알이에요. 오 보여요. 보여. 알들. 네. 오. 이거 전부 다 알이거든요. 오 엄청 많은데요? 알 전부 다 알 보이죠? 네. 여기 새끼도 한번 보세요. 치워드. 엄청 많네요. 네. 와. 아, 지금 여기 까만색은 조금 더 잘 보이니까. 여기 잘 보이네요. 네. 와. 네. 와. 사장님 여기 뷰도 한번 보고 싶어요. 네. 뷰가 이렇게 좋아요. 여기가 원래 이제 카페 거리예요. 오 분위기 너무 좋아요. 괜히 술조관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네. 아니 네. 이거 확대 가능한가요? 네. 네. 이게 물벼룩이에요. 아 지금 움직이는 게 물벼룩들이에요? 네. 아 얘네가 물벼룩을 치어들이 먹는 거예요? 아니요. 그럼요? 그 물벼룩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네. 치어들은 이 물벼룩을 먹을 수 있는 사이즈가 안 되거든요. 네. 물벼룩의 새끼를 먹습니다. 물벼룩의 새끼요? 네. 아. 그래서 이제 물벼룩을 넣어주게 되면. 네. 사실상 먹이 없이도 치어가 클 수 있어요. 아. 그리고 나중에 치어가 이렇게 커서 이제 유호가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 물벼룩을 다 잡아먹어요. 아. 그러면 물벼룩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약간 순환하듯이. 네. 종류가 지금 여기 2층에 몇 종이 있는 거예요?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한 20종 정도 되고. 20종 있고. 그 다음에 양산에 넘어가면 한 60종 정도. 양산에 60종이요? 네. 아...
여기 보시면 네 뜰채가 굉장히 많거든요. 어, 뜰채들이 많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봤던 뜰채의 모양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네. 메다카 같은 경우는 상면 관상을 주로 하고 네. 위에 있는 애들을 이렇게 건져내다 보니까 그렇죠. 이렇게 위에서 건지는 타입이 중요해요. 어, 네. 근데 이 탐우의 중요성이 뭐냐면 네. 예를 들어서 이 탐우는 탐우야? 이 타모. 타모, 타모. 네, T-A-M-O. 아, 타모. 여기 보면은 타모 써있네요. 타모라고 돼있죠. 네. 이걸 타모라고 하는데 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네. 사실 이거는 그냥 개인이 만든 거예요. 네. 개인이 만든 건데 깔끔하게 네. 만들긴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좀 이렇게 너무 낭창낭창 하잖아요. 네.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네. 메다카들이 이 천에 이렇게 이렇게 요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리고 여기서 막 움직이면서 네. 한 마리를 뜰 때는 괜찮은데 두 마리 세 마리를 뜨게 되면 여기서 네. 이렇게 엉켜버려요. 아. 그래서 이제 요거는 사진 촬영할 때 쓰는 애들인데 오. 이 폭 있죠? 네. 이게 너무 깊어지면 아까처럼 이렇게 네, 이렇게 막 되니까. 겹쳐버리게 되고 예. 이 천에 이렇게 그 뭐라고 하지? 그 딱딱한 느낌? 네. 거기다가 이게 그 너무 이게 딱딱하게 되면 네. 메다카가 이렇게 점프를 하게 돼요. 오. 그러니까 여기 반동으로 이렇게 탁 튀어나 오르거든요. 오. 근데 이게 어느 정도에 이게 있으면 네. 이게 점프가 안 돼요. 아. 그래서 이 이렇게 휘는 부분 예. 이것도 중요하고 이 천의 네. 느낌도 되게 중요해요. 아, 그래서 필요하네. 여기 보면 이게 그렇게 막 네. 크기에 따라 다르긴 한데 네. 낭창낭창하면은 네. 이게 이렇게 접혀버리고 아... 이게 너무 탱탱하면 네. 위로 튀어버려요. 아...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상면에서 뜨기 편한 그런 탐호들이 네. 네. 많아요. 이게 다 의미가 있는 뜰채들이네요 다. 네. 얘들은 이번에 2021년에 들어온 애들인데 네. 메비나 히카리라는 애들이거든요. 어, 주황색이. 네. 근데 사진 찍을 때 오. 이렇게 떠가지고 이쪽으로 물이 빠져요. 오. 일단 물이 조금만 남죠. 네. 이렇게 네, 이제 딱 찍는 거네요. 네. 어, 이거 부피 아니에요? 아, 얘들은 이제 네. 롱핀 계열인데. 오, 메다카가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네. 어, 구피 같아요. 엄청 화려하네요. 이거. 네.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약간 그 동양적인 의미에서 수목화 느낌. 맞아요, 맞아요. 그러네요. 네. 수목화 느낌이네. 지금 저희가 사실 여기 후드를 쓰고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부에서 쓰고 있는 이유는 네. 위에 유막이 끼지 말라고. 그리고 외부 같은 경우는 콩돌을 해놓는 이유가 뭐냐면 네. 외부에 물이 청수 상태가 됐을 때 네. 여름철이라든지 햇빛이 너무 강하게 되면 안에 용존 산소량이 갑자기 확 떨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콩돌을 틀어주는 거죠. 근데 콩돌을 틀어주기 싫으면 그냥 발을 덮어버리면 돼요. 그렇죠. 가려버리면 상관없어요. 그만큼 간단하네요. 장비가 네. 필요가 없네요. 내일 양산 오시면 또 볼 수 있지만 네. 거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물고기는 키우지만 네. 인테리어에는 영향을 주고 싶지 않다. 그런 분들한테는 여기 그냥 네. 한두 마리 귀엽게 키우는 것도 괜찮죠. 너무 이쁘네요. 네. 여기서 보면 네. 이렇게 허옇게 된 알 있죠. 네. 이거는 무정란이에요. 얘는 무정란이에요? 네, 이건 손으로 만지면 그냥 부서지거든요. 이렇게 투명한 애들은 유정란. 얘들. 투명한 게 유정란. 네. 허옇게 된 거는 허옇게 된 거는 무정란이에요. 네, 여기 밑에서 한번 보시면 엄청 작다. 얘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왜 이렇게 작아요? 엄청 작다. 한 와. 2주? 3주? 네. 이 정도 크기입니다. 이게 2주, 3주 된 거예요? 네. 근데 알을 낳잖아요. 네. 그거를 어떻게 해요? 알 낳은 거 가지고 빼요?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알을 붙이잖아요. 네. 여기 지금 알 여기 한번 보세요. 네, 알 맞네요. 엄청 많죠. 네. 만약 여기에 이제 물고기가 네. 있고 네. 메다카가 있고 여기 알을 붙이잖아요. 네. 그럼 이걸 그냥 떼가지고 이게 들어가지고 네. 다른 통에다 그냥 이렇게 담아놓기만 하면 돼요. 그럼 알아서 부화해요? 그럼 이렇게 돼요. 그러면 사장님께서 개체 설명을 하나씩만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여기는 네. 이제 성하 롱핀이라는 애들입니다. 성하 롱핀. 네네. 여기는 삼색. 삼색이요. 주황색, 검은색 또 무슨 색이에요? 흰색입니다. 아, 주황색, 검은색, 흰색에서 네. 삼색. 여기는 메비나. 메비나에서 네. 비늘이 반짝이는 네. 메비나 라메. 메비나 라메. 네네. 오, 청수보다는 훨씬 잘 보이네요. 네. 그리고 상면으로도 한번 볼게요. 얘는 측면도 예뻐요. 어, 맞아요. 방금 봤던 측면도 이쁜데 상면도 이쁘고. 오, 너무 이뻐요.
오. 방금 봤던 게 극룡신광이네요. 이게 모로포라는 애들인데, 네. 지느러미가 깔끔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꽃잎처럼,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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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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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나눠져요. 어, 블랙 타이야. 지금 얘들의 새끼들이 여기, 네. 있거든요. 아, 이게 지금 블랙 다이아 치어들이에요? 네네. 아, 블랙 다이아는, 네. 배지 반응이 없는, 네. 통의 색깔이 상관없이 까만색이 빠지지 않는 애들이에요. 와우. 근데 옆에 보면 이 비늘 하나하나가 이렇게 은색으로 되어 있죠. 이게, 네. 라메거든요. 아, 블랙의 채색에 이 라메가 들어간 게 블랙 다이아입니다. 너무 이쁘다. 얘들은 홍백 라메인데, 네. 그 홍백은 이제 이름 그대로 이제 적색하고, 네. 흰색. 예, 흰색하고. 여기 있는 애들은 아까 그 봤던 옆에 라메가 박혀 있는 애들 있죠. 네. 블랙 다이아. 블랙 다이아. 거기서 롱핀. 아, 블랙 다이아 롱핀 버전. 네. 아.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항상 하는 얘기가, 네. 그 물 생활과, 네. 술 생활은 하나라고 보입니다. 물 생활과 술 생활. 그래서 술 조건. 예, 청수도 중요하지만, 네. 이 황수도 되게 중요해요. 아, 청수와 황수. 예, 예, 브랜드는 가리고. 예, 청수와 황수. 네. 황수. 괜히 술조관이 아니네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예. 뭐 오해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네. 여기는, 네. 이제 1층이, 예. 일반 음식점으로 허가가 돼 있고, 네. 교류 사업 허가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냥 술을 파는 게 아니라, 네. 여기 밑에는 진짜 실제로 술집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아, 그것도 한번 술집도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아, 그럼요. 아, 그럼 술집도 한번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그러면 이제 내부도 한번 들어가서 우리 또 술 조건이 어떤 건지 좀 맛을 보여드려야 되니까 하나씩 볼게요. 어디부터 보면 좋을까요? 아, 저 바 테이블부터, 네. 먼저 보여드릴게요. 아, 바 테이블부터. 네. 오, 분위기 장난 아니에요. 일단은, 예. 여름에는 이렇게 창문 열어놓고, 예. 약간 야외에서 이제 보실 수 있도록. 오. 커플분이나 이렇게. 네. 네. 여기서 술 먹으면 진짜 술 엄청 들어갈 것 같은데요? 아, 예, 그렇습니다. 요거 근데 레이아웃은 지금 씨앗수초 심으신 거예요? 아, 예, 씨앗수초 심었는데 너무 잘 자라가지고. 여기도 보면, 어, 이런 거 아까도 보여주셨지만, 어, 이렇게 굉장히 하는 게 아니네요. 이쁘네요, 되게. 네. 이렇게 있으면 뭐, 예. 예. 메뉴판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것들. 아, 이렇게. 이렇게 세심한 인테리어가 다 들어가 있네요. 네. 어, 여기는 이거 주문 제작한 수조예요? 아, 네. 이거 바로 예전에 1호 대 보실 때. 아, 그리고 또 어느 쪽 보면 될까요? 홈 쪽 한번 봐야 될까요? 네, 홈 쪽입니다. 오. 홈 리스트는 이렇게 적혀져 있고. 아, 리스트가 또 이렇게 있어요? 아, 따로 아, 이제 가격이랑. 네, 손님들이랑 조금 편하게 보시라고 리스트 작성되어 있었고요. 저희가 VIP 수조랑. 네. 조명 이렇게. 아. 조명, 수조랑 조명만 이렇게 하고 있고. 샤워볼도 팔아요? 여기서? 아, 네. 저희 샤워볼 이렇게. 아, 여기 있구나? 네. 아, 많은 분들 메다카 하시는 분들이라면 요거 진짜 하나씩은 다, 네, 가지고 있고. 네. 요번에 이건 기존에 저희가 쓰고 있던 샤워볼이고요. 네. 그냥 그대로 넣어두기만 하면, 네. 이제 애들이 이렇게 사진처럼, 네. 아까 그리고 저희, 네. 보셨던 것처럼 알들을, 네. 이렇게 수정한 알들을 붙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제 따로 실황에, 네. 넣어두거나 하시면 되고요. 네. 아, 여기 요강도 있는데요? 이건 뭐예요? 이건 아니고 이건요, 네. 저희 수반이고요. 아~ 네, 기존에 아까 봤던 수반이랑 같이, 네. 어, 저희 크기별로 이렇게 조금 샘플을 받아왔었고요. 아, 네. 타모들, 사용했던 타모들. 타모들. 네. 이렇게 타모들도 판매 중이시고. 네. 사육 상자 같은 것들이, 네. 저희 더 잘 나가는 거거든요. 아~ 왜냐하면 저렴한 가격에 쉽게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어? 또 메다카의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저렴해요? 어때요? 사육상자 가격이? 어, 이거 하나에 저희, 네. 인터넷으로 주문하기는 6,000원, 네. 직접 매장 와서 주문하시려면 5,000원이기 때문에. 진짜요? 네. 다이소보다 싼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저희, 엄청 싸네요. 네. 여기서 아무래도 쉽게 그냥 여기서 물만 채워주시고, 뭐 만약 조금 더 하겠다면 콩들만 넣어주셔도 충분히 사육 가능하시기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저희가 메다카 만들 생각하겠지만 이 루니큐. 루니큐? 네. 루니큐, 와우. 조명이네요? 저희가 총판입니다. 지금은 수입하지 않거든요. 네. 근데 이거 대형. 부재용 보이시죠? 네. 저희가 원래 부재용을. 오, 엄청 크네요? 네. 원래 부재용 수입을 했었어요. 아. 네, 지금은 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또 술. 사장님 좋아하시는 술. 술도 한번. 이렇게 또. 와. 술 엄청 많네요. 어, 이게 원래는 이제 메다카 키우시는 분들, 네.
여기 오면은 다 같이 그냥 나눠 먹으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또 물생활 하시는 분들이면 굳이 돈을 안 받고 그냥 한 잔씩 네네네. 이렇게 즐기는. 네. 또 이렇게 또 한쪽 공간에는 분위기 너무 예뻐요. 이렇게 홀도 있어요. 어항에다가 술병을 이렇게 또 넣어놓으셔가지고 디자인을 또 이쁘게 하셔가지고 술병도 이렇게 넣어놓으신 이게 술족관만의 이런 디자인이고 여기도 지금 내려주셨는데 빔 프로젝터가 있어요. 오, 술집에 이렇게 빔 프로젝터. 요걸로 영화 같은 거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네. 오. 영화 볼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메타버 관련해서 원래는 네. 교육 같은 것도 있었어요. 아, 교육 같은 것도 하고 또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 술족관의 이 따뜻한 분위기도 한번 느껴봤고요. 좀 더 고퀄리티, 좀 다양하고 많은 그런 메다카들은 이제 양산점에서 보는 걸로 하면서 저희도 이제 여기 술족관 영상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